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, 더 가장스럽게 열심히 더 살아갈게. 그럴 테니 다음에 꼭 포르쉐를 기획하자고. 안녕하십니까, 제퍼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투싼하고 벤츠 GLE 53 AMG 이걸 비교하려고 나왔냐? No. 아, 그건 아니고요. 이게 제가 얼마나 컴팩트한 차고 왜 해외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이거랑 비교해보니까 어때요? 엄청 차이 나죠. 갑자기 투싼이 좀 미니카가 되지 않았나요? 오늘의 주인공은 요 벤츠 GLE 53 AMG인데 오늘 나오는 차죠. 또 직업의 모든 것. 예전에 원양어선 분이 나왔잖아요. 네. 오늘은 노가다로 요 벤츠 53 AMG를 사신 차주분이 나옵니다.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. 18살 때부터 해봤나? 어쨌든 오늘 요 또 53 AMG 차주분을 만나봐서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고, 이거 벤츠를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이 사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53 AMG를 사신 노가다 10년 차. 네. 맞으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우와. 일단은 이렇게 추운 날에도 직접 막 일을 또 다 하시고 하는 거예요? 네, 똑같이 매일 그냥 출근한다 보시면 됩니다. 아, 일단은 중요한 게 이게 지금 1억 5천이 넘는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이게 또 신형이 나왔잖아요. 네, 예. 이걸 사기 전에 좀 고민했던 차가 있었어요? 네, 이거 사기 전에 원래는 제가 카브리올레를 계약을 했는데, 네,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, 네, 아이가 갑자기 이제 출산 때문에, 네, 급변경하게 됨으로써, 네, 이 차를 사게 됐거든요. 우리 아이에게 AMG를 태워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 어리다부터 안 울어요. 소음에, 아, 예, 민감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. 요거에 우다다당 타다 보면은 애가 웬만한 소리엔 깜짝 안 놀래거든요. 근데 911을 태웠어야 되네, 그렇죠? 그렇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야,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 911까지 살 수가 있다고요? 네. 와, 대박. 거기에 그럼 차에 모든 인생 거는 건가요? 결혼까지 하셨는데? 그 정도는 아니고요. 다, 네, 먹을 거 먹고 쓸 건 쓰고 다 하고 할 거 하면서 하는 겁니다. 일단은 수익이랑 노가다로 얼마를 좀 모으셨는지 이따가 대화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럼 911을 못 사서 이 차를 샀다고 했잖아요. 예, 예. 근데 이 차는 또 어디가 이뻐서 산 거예요? 앞에가 좀 빵빵하고 뒤에가 매력이 있어가지고. 이게 원래부터 빵빵한 차는 맞잖아요. 근데 이 차만 보면은 원래 GLE 뭐 이렇게 생겼지 하잖아요. 요 투싼하고 같이 비교해봐요. 진짜 빵빵하지 않나요? 오늘 새삼스럽지 않아요, 차주님? 네, 맞습니다. 투싼이 거의 귀여운 미니카스럽잖아요. 네. 여러분, 이 차가 원래 이렇게 크고 빵빵한 차예요, 여러분들. 이거 하나만 놓고 왔을 때 맨날 SC사랑 비교해서 처발리고, 카이엔 쿠페랑 비교해서 처발리고, 그렇긴 하지만 원래 멋있는 차입니다, 여러분들. 그러면 이 차를 살 때 고민했던 차가 있었어요, 또? 카이엔을 또 고민했었거든요. 아, 네네. 가격대가 비슷하니까. 네. 그래서 갑자기 그걸 살려고 하니까는 카이엔 같은 경우는 이미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. 아, 그쵸. 이거는 뭐 전화하니까 바로 또 출고 가능한다 해서.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노가다를 해봤지만 어떻게 노가다를 계속 하면서 포르쉐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지, 벤츠와? 와, 저는 그때 차 산다는 거 꿈도 못 꿨었는데. 아, 너무 신기하긴 한데요. 선생님, 근데 이거 신형 나오신 거 아시죠? 페이크리프트. 예, 들었습니다. 야, 근데 그거를 보면 좀 배 아프지 않아요? 디자인 좀 멋있게 변했던데, 밑에 하단부 범퍼랑.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, 네, 이 차에 좀 그렇게 애정이 가지 않습니다. 아, 이 차에? 적당히 타다가, 네, 주기가 되면 또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. 아, 지금 눈빛을 보니까 자꾸 911 로 바꿔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. 포르쉐를 사고 싶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, 예, 큰 차가 필요하다 했으면 그냥 GLE를 샀어야지 왜 쿠페를 사신 거예요? GLE하고 쿠페하고 약간 디자인 뒤에가 너무 다른 거예요. 네, 그렇죠. 저는 GLE를 개인적이 좀 너무 좀 안 이쁘게 본 것 같아가지고, 네, 그냥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돼가지고. 그냥 GLE 샀잖아요. 아마, 네, 애정 더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. 아, 요 부분이 진짜 못생긴 거 알죠? 안, 네, 샀을 겁니다. 아, 진짜요? 그리고 요게 사실 성인이 타기에는 살짝 좀 답답하긴 해요. 그러니까 타면 타는데 새 태어나자마자 AMG를 타보면 걔는 이제 앞으로 요 밑에 급 못 탈지 않을까요? 911 태워주면은 얘가 이제 다른 스포츠카는 볼래나. 거기에 GLE 쿠페가 이제 뒷공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, 사실 조금 시야가 답답한 것 빼고는 머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괜찮아요.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웠을 때 애가 좀만 크면은 아시죠? 요 의자 완전 앞으로 당겨야 이제 조수석도 사람이 타기 힘들거든요. 여기 와이프분이 타고 여기 아기가 타고 운전하시고. 항상 운전은 제가 하고. 네네. 뒤에서 이게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아마 이 패밀리카에는. 네네. 렌지로버. 네. 그 차도 좀 복원이 있습니다. 나중에 향후 승차감이 좀 좋아서 복으라 그런가요? 네네. 생각은, 네, 하고 있습니다. 차주님, 오늘 세계관하고 너무 안 맞아요. 아, 지금 노가다 10년 차. 네? 드디어 벤츠 샀다. 이랬는데 갑자기 막 911 얘기를 하고 공구 얘기를 하고. 뭐야, 다 어떻게 부모님한테 좀 많이 물려받은 거예요? 아니요, 저는 흙수저입니다. 아, 진짜요? 전형적인 흙수저고요. 예. 노가다를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? 노가다요? 따지면 한 20살 앞전부터 살짝 한 것 같아요.
저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? 네. 잠깐만, 왜 노가다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911을 생각하고 있고, 저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생각을 못하지? 가는 길이 좀 다르지 않았나? 잠깐만.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, 여러분들? 사실 그래도 아무리 이 차에 애정이 안 가도 이 AMG라 이런 거 보면 좀 기분 좋지 않아요?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. 이런 거, 레더 시트! 막상 타보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돼서 그런지, 네. 젊었을 때랑 약간 그런 감흥이 좀 약간 또 떨어지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예. 아, 그러면 요거를 지금 가족용으로 해서 산 거잖아요. 네. 아, 그러면은 와이프분도 이 차를 살 때 되게 좋아했어요? 911 살려다가? 와이프도 되게 911 바라고 있었는데 막상 네. 차가 나오고 나서 네네. 타니까 하는 반응이 이 차 왜 이래? 그러더라고요. 아, 왜요? 오, AMG를 탔는데? 승차감이 똥 같다고. 아, 승차감이 똥 같다고? 예, 너무 승차감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안 좋다 하면서 네. 집에 있는 국산차도 있는데 개만도 못 한다. 얘기했어야지 우리 아이가 좋아한다 이거. 네? 네. 아, 근데 요 차가 그래도 막상 타니까 또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? 그냥 주행이랑 뭐 디자인적으로는 다 만족스러워요. 아, 네. 사실 그냥 뭐 좀 단점도 있더라고요, 저는. 가장 큰 단점은 네. 아이가 아무래도 뒷좌석을 주로 앉아있는데 커튼이 없어요. 금액대가 있는데 좀 그건 없는 것도 단점인 것 같아요. 원래 요 커튼이 수동으로라도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. 맞아요. 자면은 육아 해방이잖아요. 잠깐 한 2시간 정도 아니에요? 근데 햇빛 때문에 일어나거든요. 그때 또 울면서 일어났을 때 그래서, 비상 상황. 그래서 의자에 있는 그 저게 지금 네. 그 붙이는 네. 커튼이에요. 아, 요거요? 예. 커튼으로 뽁뽁이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. 다니고 있습니다. 마흔에 그 아이를 낳으신 거잖아요. 맞아요. 아, 열정이 다른 분. 힘이 넘치는 분이야. 그게 좀 다르네. 아직도 젊네요. 맞죠. 마음만은 청춘이죠. 네. 곧 또 둘째 계획도? 글쎄요. 제가 차를 못 바꾸지 않을까요? 이제 카니발 AMG 가야죠. 911은 진짜 안녕. 그죠? 아,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. 이번에 신형 나왔잖아요. GL이. 네네. 뒷모습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. 다행이네요. 네. 그리고 53 AMG도 100이고, 이거 원래 두 개잖아요. 새로 나오는 신형도 100이고 똑같거든요. 뒷모습 보면은 신형인지 구형인지 몰라요. 근데 AMG는 또 이게 멋있잖아요. 그쵸? 양발 싹 네, 달려서. 63이면 사각으로 딱 달려 나오는데. 그래도 이거 봐도 별 큰 감흥 없어요? 네. 없습니다. 이 마크 봐도요? 뭐 그냥 AMG겠죠. 아, 여기에 911 안 써 있으니까 숫자가 911 써 있어야 되는데 겨우 53이 뭐냐? 911은 돼야 되는데 혹시 이거 제 건 아니고요. 네. 와이프가 저기 감리를 현장에 다니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쓰는 헬멧입니다. 아, 직접 쓰는 것도 있어요? 예. 따로? 제 건 또 집에 따로 있고요. 아, 근데 여기 아이 유모차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? 짐이 하나도 없네요? 보통 외출할 때만 네. 집에 있는 유모차를 접이식이라서 네. 그거 끌고 나와서 그냥 싣고 다니고 아, 싣고 다니고? 예,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. 이런 트렁크 매트까지 해놓은 거 보니까 좀 예.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? 이게 또 없으면 네. 굉장히 또 지저분하니까 먼지가 또 부착이 되니까 네네. 그것 때문에라도 커버를 쉬운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좀 지저분하니까. 빨리 이제 AMG의 또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차가 1억 5천만 원대란 말이에요. 네. 어떤 방식으로 산 거예요? 선수금 4천 넣고요. 네. 나머지는 리스로 샀습니다. 아,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? 165만 원? 그러니까 저는 엄청 강력한 카푸어를 좀 기대하고 왔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. 부인이 자꾸 얘기하고 무슨 뭐 레인지로버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. 완전 카푸어는 제가 아니고요. 네. 실상 이 차를 현금으로 살 수 있었는데 네. 그 현금은 따로 이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, 네.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 차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리스로 산 것 같습니다.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벤츠 AMG를 살 수 있는 거예요? 제가 사실 지금은 용접사입니다. 우리가 또 생각하는 막 미친 듯이 그 막노동하고 좀 다르네요? 좀 많이 다르죠. 아, 그럼 한 달 월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? 편차가 심한데요. 네. 보통 평균으로 봤을 땐 저 같은 경우는 한 700 정도? 700이요? 예. 제가 노가다로 벤츠 사셨다 그래서 너무 신났었다. 나 또 노가다 카푸어 분이 나오는구나. 아, 용접 그리고 저 이 정도로 700이나 벌다니. 와, 송PD 촬영 여기서 그만. 오늘 수고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용접 일을 10년간 하신 거예요, 벌써? 따지고 보면 더 넘는데요. 네. 그냥 현장 바깥에서 하는 것만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같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추운 날. 예. 이런 날은 어떻게 일해요? 저희가 또 바깥에서 일하지 않고요. 네. 실내에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워요. 아, 나 또 엄청난 풍파를 딛고 또 그 막 내가 생각하는 그 막노동을 생각했는데 또 따시한 곳에서 하는군요. 노가다 요즘에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요? 어릴 적에 네. 카푸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어서 아, 예. 저도 막노동으로 차값 메꾸고 너무 힘들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. 어떻게 카푸어가 됐어요? 제가 네. 18살 때 면허증 따고 나서 네네. 학교를 등교해야 되는데 네. 지방인데 지방이 학교로 가는 버스를 안 타고 서울 가는 버스 탄 거예요. 네. 차 매물 보러. 네네. 그래서 카를 그때 그랜저인데 네. 그때 영끌에서 차를 샀거든요. 차를 샀는데
너무 대책 없이 산 거예요. 아, 유에리스 막 이런 거예요? 리스는 아니고요. 네. 그때 당시는 완전 고금리였거든요. 한 25%가 넘었던. 25%요? 예. 그때 출연했어야죠. 그때는 유튜브, 그때는 이런 유튜브가 없었나요? 없었죠. 네.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착각 갚고 이러니까 생활이 안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. 제가 연끌로 차를 샀었던 적이 아마 생애 처음이기 때문에 마지막이지 않았을까. 지금 많은 청년분들이 솔직히 일자리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용접공 일 같은 경우는 네. 지금 누구나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? 지금은 이게 네.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왜요? 경력을 회사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네. 실력이 되더라도 어디서 경력을 증빙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네. 경력 증빙이 돼야지만 조건이 이루어지거든요. 네네. 학원에서도 이렇게 양성하고 그런 학원이 있는데요. 네. 괜히 또 돈만 주고 시간만 보내지 않았나. 아, 그런 경우 많이 취업이 잘 안 돼 이것도? 확실한 밑바탕부터 다르게 시작한 다음에 가능하겠지만 나 용접할래 뭐 학원도 나와 할래 해도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. 뭐 실력을 다 돼도 네. 경력 증명서라는 게 따로 지워져야 되거든요. 그럼 차주님은 어떻게 하다 그런 경력을 쌓게 돼서 시작이 된 거예요? 지금은 여기서는 그런 경력을 요구했는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랫지방에서 뭐 이제 경력을 좀 싹 골라오고 네. 네. 여기서도 계속 그 경력을 쓰고 있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러면은 그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. 네. 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용접일 이런 걸로 월 700 벌고 싶다. 네.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요? 학교 영향도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네. 기계과 용접과를 나왔거든요. 아, 그런 과가 있어요? 따로? 네, 그 과가 있는데 네. 그 과로 인해서 또 취업을 또 했어요. 아~ 그 취업을 하면서 그 병역 그 산업체죠. 네. 거기 들어가서 군 생활을 또 그 용접을 그 과에 가서 또 제대를 했거든요. 네, 네. 그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, 삶이. 아, 그냥 용접이 아니고 용접 엘리트셨네. 아, 그건 아니에요. 그냥 누구나 이 입이 만약에 잘 되기만 하면 차주님 정도로 벌 수가 있어요? 본인이 어떻게 열심히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리라 봅니다. 아, 진짜요? 예. 아, 이제 스포츠 모드인가요? 우와! 오, 순간 밟으니까 차 너무 잘 나가는데요? 네, 표정이 왜 이렇게 심드렁해요?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, 그게 차가. 네. 아니, 지금 충분히 제가, 빠른데요, 되게? 아, 제가 취미가 바이크를 타거든요. 아, 네네. 그래서 바이크 5분째 빠르다 보니까. 네. 거기에 또 못 미친 스피드에 의해서 좀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방금 스포츠 모드 놓고 달리는데 표정이 잠드시는 줄 알았어요. 이 차의 장점은 네. 화려한 앰비언트하고 안에 실내 디자인인데요. 뭐 하차감도 또 있는 것 같고요. 조망 같습니다. 하차감은 좀 어느 때 있어요? 그냥 뭐 한 번씩 친구 만날 때. 아, 와, 이거 뭐 단점이 되게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? 일단 뭐 그렇게 연비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시내 주행하면 연비가 네. 좀 안 나오더라고요, 생각보다. 현재 평균 연비 한 7km대 나오는데요? 고속도로 타고 와서 네. 그러지 않았는가 싶고요. 네. 보통 시내 주행하면 4에서 5 정도 나오거든요. 아, 6기통이어서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. 그렇지만 뭐 따로 그렇게 연비 생각하고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단점이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고급률을 넣다 보니까. 아, 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, 기름값? 3, 40 정도? 네. 그러면은 전체 40이시잖아요. 이 차 보험료 얼마나 왔어요? 보험료 좀 싸게 나옵니다. 저희 130 나옵니다. 왜 이렇게 다 저렴해요? AMG인데? 경력 때문에 그럴까요? 아, 무사고. 차도 경력? 그리고 제가 지금 뒷자리석 앉아보니까 지금 오늘 햇빛이 세거든요. 네. 아, 요거 진짜 진정한 단점이네요, 이 커튼. 이 차량의 단점 또 다른 거 하면 뭐 가격대 아닐까요? 사실 요게 지금 1억 5천대잖아요. 맞습니다. 요 돈이면은 예전에도 비교했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살 수가 있고요. 예. 그리고 요즘에 할인 어마어마한 거 알죠? 예, 예. 요 돈이면 7시리즈 사요. 아, 못 사는 차가 없네. 그래서 그게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차는. 지금 왜냐면요. 지금 요 차 1억 5천만 원대인데 지금 할인 엄청나게 되네요, 다른 차들이. 그러니까 이돈씨가 되는 차가 돼버렸어요. 여기다 돈 더 주면은 카이엔을 살 수가 있고. 그리고 제가 요 뒷좌석을 계속 타보니까 와이프분이 왜 그런 소리 했는지 알 것 같아요. 저 적응될 때까지는 지금 뒷좌석 통통 튀는 요즘 차가 있잖아요. 네. 여기 바닥 노면 다 들리고 편안하진 않네요. 그러니까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편안하게 타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. 개방감이요. 앞에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. 차가 전체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네. 내 머리 위에 지금 뭔가 돌이 짓누르는 듯한 느낌? 뭐 그렇다고 머리가 닿거나 이러진 않아요. 완전히 패밀리카로 사실 분들은 그냥 GLE 53 AMG 이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럼 그 이 분야에 있으면서 용접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들도 되게 많잖아요. 맞습니다. 공사 현장에서 맞습니다. 그냥 순수하게 궁금한 건데 제일 또 많이 버는 또 그건 뭐예요? 업종은? 용접이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용접 1위에요? 용접사가 거의 그럼 최고 고급 인력인 거네요? 맞아요. 기술을 이게 또 경력도 경력이지만 네.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, 기량이요. 아, 네.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뭐 현장마다 또 다르고. 아, 용접이 예. 정말 흔히 얘기하는 손맛이에요? 개인 역량? 맞아요. 아, 이게 피부과 의사분들이랑 똑같구나.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주변에는 한 뭐 월 한 1500도 가져가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.
아, 그럼 전국에 있는 용접사 하시는 분 중에 예. 탑10 안에 드세요? 그런데요, 자신이 없습니다. 아, 겸손한데요?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회사에 뭐 소속이 되신 거예요? 아니면 프리랜서처럼 개인인 거예요? 회사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. 아, 그럼 거기서 월급처럼 나오는 거예요? 예, 맞습니다. 그 용접하면서 또 유럽도 가셨다면서요? 유럽에 또 진출해서 네. 또 한국 인력이 또 필요해서 가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. 아, 네. 3개월 나간 적이 있는데 네. 정말 또 돈보다는 그냥 여행이라는 생각에 같이 여행도 하고 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게 좋았다는 얘기는 예. 가족과 함께 갔다는 게 아니고 혼자 가셨다는 건데? 혼자 잘 놀고 왔습니다. 우와! 이거 너무 꿀 직업 아닌가요? 3개국, 4개국 좀 돌다가 온 것 같습니다. 일하고 자유를 즐기고 맞습니다. 하지만 집에서 와이프분은 고생하는 우리 남편 하지만 나 지금 놀 땐 놀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직업입니다. 해외도 당당하게 3개월을 나갈 수가 있고 아 그때 좀 신나셨겠어요? 자유롭게? 지금 또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니까 용접공 일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좀 어때요?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똑같은 노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노가다라고 생각하는 용접공 일을 하시면서 레인지로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내 911을 사고 싶다 얘기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모은 재산은 어느 정도? 재산으로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25억이요? 예. 뭐냐, 누구랑 대화를 한 게 어떨까? 일을 하면서 네. 그 다시 병행을 재테크로 해서 네. 그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. 아 진짜요? 뭐 따로 이제 주식으로 또 그래도 실력 좀 안 되게 아 벌고요? 하고 있고요. 현재 수익권입니다. 재산을 마지막에 물어보길 잘했다. 초반에 물어봤으면 영상 껐을 거 아니에요 벌써?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. 용접이라는 인식이 되게 안 좋을 수 있는데 되게 또 본인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서지 않나 싶습니다. 아, 태어난 아이와 또 우리 그 와이프분에게 또 한마디. 아, 부끄러운데. 네. 네, 앞으로 더 열심히, 더 가장스럽게 열심히 더 살아갈게. 그럴 테니 다음에 꼭 포르쉐를 기획하자고.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한번 또 세상 밖에 나왔는데 또 오픈카를 한번 태워서 바닷가를 좀 달리면 또 아빠의 또 로망이지 않을까. 저랑 마인드가 똑같으신데요? 아이가 태어났으면 오픈카 타고 태워줘야지 애 교육상 좋거든요. 정서상. 네. 네, 아시죠? 뭐 그럼요.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보다 좋아요.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